자전거를 타고 오셨어요. 마음을 끄는 고소한 향기에 지나는 이 누구라도 이곳을 지나치지 못한다죠. 눈높이가 너무 딱 맞지 않아요? 소리로 먼저 가늠할 수 있는 맛. 오늘의 인생 분식은 구수한 옛 향기를 품은 추억의 옛날 도넛입니다. 따뜻한 이 맛에 약간의 달콤함까지 더해내면 한 입으로 세상 최고의 행복을 얻을 수 있죠. 도넛이지만 들미안한 도넛입니다. 아, 들미안한? 네, 내 몸에 들미안한 도넛. 아. 기름 뭐 있는 냄새도 하나도 없어요. 찰지고 부드럽고 달짝지근하니까 밥하고 같이 생두라스 하나는 항상 먹어요. 그래야 이렇게 먹은 것 같아요. 마무리가 중요하니까. 늘 든든함까지 채워주는 도넛. 통통한 자태, 얼굴만한 푸짐함. 오, 진짜 기름기 와베기부터 부드러운 빵 안에 달콤한 팥소를 채워넣은 팥도넛. 쫄깃쫄깃한 찹쌀 도넛과 추억을 깨우는 그 옛날 그 맛. 생도넛까지. 그래도 부족하다면 새콤달콤한 옛날 샐러드빵이면 허한 속을 채우기에 충분합니다. 추억의 음식이에요. 제가 이제 해방동인데요. 이제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한 80대입니다. 아. 직장 생활을 한 35년 했어요. 그래서 하고서 다시 노년에 이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 얘기해서 이거 하게 된 겁니다. 대단하세요. 남들보다 한참 늦었지만 춤추는 것 같아요. 재밌을 것 같아요. 서두르고 싶진 않았답니다. 천천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방법이라 생각했죠.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럼 없는 도넛을 만드는 것. 그것만이 오래 갈고 닦아온 주인장의 자부심이랍니다.